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어깨에 발생하는 오십견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십견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달라붙어 잘 움직여지지 않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별 다른 외상 없이 어깨가 아프고 운동이 제한되는데 의학적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견이라 합니다. 50대에 많이 발생하여 오십견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50대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십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여러 가설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 외상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되는 오십견도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하나의 기전이라기보다는 여러 기전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십견 증상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통증 단계인데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면서 관절 운동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통증은 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더 심한 편입니다. 1단계 환자 중 상당수가 2단계인 유착 단계로 진행됩니다. 팔을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하는데 특히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제한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3단계는 통증은 아주 경미해지며 어깨의 움직임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단계이지만 객관적인 운동 범위의 완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십견의 경우 저절로 호전되지만 일부의 경우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십견의 초기, 즉 움직이면 아픈 시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어깨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 스스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통해 운동 범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운동 치료와 함께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고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구축이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의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이 시행되며 관절 운동 제한 범위와 관련된 구조물을 유리하여 만족스러운 관절 운동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십견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십견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 치유도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 나으려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